실제 양파가 흉터 치료에 좋다는 글과 심지어 피부 미용에도 좋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 양파에 관한 수상한 소문. 양파가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소문의 진실을 알려줄 전문가를 찾아가 봤는데 반갑습니다. 김현진입니다. 김현진 피부과 전문의. 보기 싫은 흉터 자국을 치료하는 피부과 전문의. 과연 양파가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사실일까? 양파가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소문은 사실입니다. 정말로 양파가 흉터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흉터 치료제에도요. 양파 추출물이 들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양파의 알파 하이드록시산이 죽은 세포를 제거해서 흉터를 옅게 만들고 히스타민 성분을 억제시켜서 알레르기 피부염을 완화시켜줍니다. 실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에서 판매되는 다수의 흉터 치료 연고에도 양파 추출물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게다가 양파는 항알레르기 효과가 있어 알레르기 피부염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흉터 치료와 알레르기 피부염에 도움을 받기 위해 가정에서 양파를 활용해도 괜찮은 걸까? 양파를 직접적으로 얼굴에 붙이거나 문지르는 양파팩은 잘못하면 피부를 더 상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판되는 흉터 치료제는 정제된 소량의 양파 추출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파 추출물이 흉터 치료에 쓰인다고 해서 절대 집에서 양파를 얼굴을 비롯한 피부에 직접적으로 붙이거나 문지르면 안 됩니다. 사실 흉터 치료제에는 정제된 양파 추출물이 사용되지만 가정에서는 양파 성분을 추출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잘못된 양파 사용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